뭐 하고 계시는 거죠? 어, 이 몰라?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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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켠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경기 보셨나요 오늘? 네, 알지 결과는. 근데 끝나고 무리뉴 감독도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심상치가 않더라고요. 맞지. 같이 한번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얘기 한번 부탁드립니다. 야, 키워드 봤는데 무섭더라. 야, 야 오늘 썸네일은 무리뉴 무섭더라. 한번 보자고. 이 감독으로서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았는데 극단의 처방이지. 11명 다 바꾸고 싶다. 전반전 마치고 모든 선수들의 플레이가 다 불만족했다는 거 아니야. 5명 교체할 수 있는데 4명을 교체해서 진짜 이거는 말과 언행 일치되는 거야. 11명이 다 된다면 10명 바뀌었을 거야. 단 한 명을 놔두는 이유는 뭐냐면 혹시나 부상이나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 그것 때문에 하나 남겨두는데 뭐 무리뉴 감독도 마찬가지야. 그 한 명은 혹시나 때문에 어떤 반전을 위해서 카드를 남겨뒀다 그러는 거야.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이날 뛰었던 경기 플레이어들은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거지. 그 비수가 꽂힌 선수 중에 제일 많이 꽂은 선수가 내가 볼 때는 베일하고 알리. 어쨌든 게임 내용은 아주 나빴다 이런 것보다 내가 볼 때는 조직적인 문제가 보였다. 이게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델리 알리하고 베일하고 약간 멘탈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거고, 후반전에 이제 뭐 다 투입시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승기를 완전히 잡지 못했던 것은 그 무너진 어떤 그런 팀 분위기 있잖아. 그걸 끌어내기는 힘들었다. 그게 다 케인하고 손흥민은 분명히 힘들 거잖아. 이제 그런 이유가 또 하나 있었을 테고. 그리고 무리뉴 감독 참 좋은 건 뭐냐면 상대에 대한 그런 존중 이런 것들 확실히 보여. 근데 자기들은 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가져갔다라는 그 뉘앙스는 뭐냐면 또 우리 선수들에게는 정신 바짝 차리라. 우리 때문에 결국 상대가 좋아졌지. 이제 그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들한테 자극적인 게 있고 또 이런 게 있어. 야, 이거 진짜 이 부분 때문에 무서운 거야. 그 기회를 주는 게 감독의 의무다라고 하는 거야. 근데 그 선수들은 당연히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걸 살리는 것은 그들의 몫이라고 하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 뭐 또 그전에도 그런 기회를 받고자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회를 준 건데. 그리고 오늘 밤 앞으로 그 결정들에 있어서 명쾌해졌습니다. 이야, 이거 그냥 한방 날린 거야. 아마 뛰었던 선수들 중에서 뭔가 느끼는 선수들이 참 많을 것 같아.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 기회를 받을 선수들은 진짜 힘들어지는 거야. 근데 그 책임은 선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있다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또 역설적으로 뭐냐면 그 선수의 뛰는 거에 대해서 선택을 했던 게 나기 때문에 내가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앞으로는 그 권한을 확실하게 하겠다는 거야. 왜? 그 베스트 11을 짜는 건 나한테 있으니까. 아, 선수들 인터뷰 보면서 그냥 감독한테 라크룸에서 들어야 됐던 얘기들을 다 이야기 되는데, 자, 이 좋은 예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요리스 골키퍼 뛰었죠. 왜 그러냐면 요리스가 원래는 리그에만 집중하고 유로파는 조아트가 뛰는 게 내부적으로 이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난 게임 조아트가 엄청나게 큰 실수를 했습니다. 토트넘이 벌리랑 게임을 뛰고 있는데 시작과 더불어서 조아트가 벤치에서 상대 선수와 90분 동안 계속 노가리 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조아트 내가 볼 때 제가 벌금 낸다. 그게 뭐냐면 경기에 집중하지 않았던 거 첫째. 두 번째, 이 경기가 토트넘한테 상당히 중요한 경기였었어. 왜냐면 팀 자체적으로 분위기가 많이 다운되어 있었고 만약에 하위권에 처져 있는 벌리를 못 잡았다면 이 분위기는 더 깔아놓는 건데 그 중요한 게임 속에서 좋았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그 게임 내용이 또 좋지 못했어서 만약에 손흥민이 골 못 넣고 비기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좋았다는 내가 볼 때 그날로 바로 방출됐을지도 몰라. 그나마 게임 안 뛰고 팀이 남아있는 게 천만다행이다. 아마도 내부적으로는 벌금을 매겼을 겁니다. 그 영향 때문에 조아트는 오늘 게임을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베스트 11 중에서 앞으로 긴장을 가져야 되는 선수 순위 갑니다. 1순위 알리, 2순위 베일, 3순위 데이비스, 4순위 오리에, 5순위 로셀소, 6순위 윙크스. 근데 게임 뛰지 않았던 선수 중에 한 명 더 긴장이 될 선수가 있어요. 특등 조하트. 돌아오는 일요일에서 월요일 넘어가는 새벽 4시쯤에 저희들 라이브를 시작합니다.
그날 브라이튼 경기 하는데 브라이튼 1승 2무 3패로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 그렇다면 손흥민이 이날 좋은 컨디션 보여준다면 야, 또 두 개 포인트 가는 거죠. 우리 함께 응원해야죠. 여러분 그날 봅시다. 라이브 함께 하시죠.